오늘은 지난 일주일 동안 만들고 먹은 홈메이드 비건 음식을 보여주겠습니다. 맨 처음은 옥수수를 갈아서 만드는 그릿, 남부 음식으로는 빠질 수가 없는 재료입니다. 원래는 새우튀김이나 베이컨과 함께 먹기도 하지만 나는 비건 소세지와 냉동 완두콩을 넣고 끓인 후 병아리콩과 토마토, 아루굴라와 함께 먹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마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곰부차라고 미국에서는 건강 발효 음료로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곰부차는 비쌉니다. 시판 곰부차 큰 병을 하나 샀는데 조금 남겨서 바닥에 남은 곰부차 균을 길러볼 작정입니다. 곰부차는 차로 만들기 때문에 홍차 몇 가지 차를 발효시키고 곰부차 균 스코빌기를 설탕 을 끓여서 만드는데 이거를 식혀서 병에 부어주고 계속 기다리면 됩니다. 한 일주일 이상 기다렸다가 2차 발효를 해야 되는데 발효균인 스코비가 싫어하는 것은 뜨거운 온도, 금속 그리고 박테리아입니다. 또 발효 음식 하면 요구르트가 있죠. 비건 요거트 종류가 꽤 많으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비쌉니다. K라는 작은 1인용 요거트를 사서 두유를 부어서 밥통에 요거트 세팅으로 요거트를 만들어 먹고 템페라고 들어보셨나요?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등에서 먹는 발효시킨 대두를 그냥 뭉쳐서 네모난 모양으로 만든 건데 재료는 두부와 같지만 두부와는 다르게 딱딱하고 처음 먹어볼 때는 식감도 이상하고 맛도 이상한데 이걸로 비건 베이컨처럼 만들어서 먹는 것을 보고 나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바베큐 소스에 재웠다가 그냥 프라이팬에다가 구우면 돼요. 더 얇게 잘라서 에어프라이어에다가 구워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먹었더니 진짜 맛있었습니다. 이제 여름이기도 하고 어른이기도 하니까 냉동 망고와 바나나로 만든 스무디 드링크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색깔 변한 바나나는 무조건 믹서기에 그리고 냉동 망고 어른스럽게 보드카도 약간 그리고 레몬즙을 넣고 다 갈아주면 완성이 됩니다. 스무디 드링크를 유리병에다가 따르고 그 위에 민트잎과 얼려둔 블루베리로 화룡정정 여름에 마시기 좋은 드링크입니다. 어렸을 때는 누구나 싫어하지만 어른이 되면 좋아질 수 있는 음식 재료의 하나인 버섯. 특히 미국은 양송이 버섯이 가장 흔하고 쌉니다. 양송이는 발사믹 식초에 구워 먹는 게 고급스럽고 맛있습니다.